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두 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동 같은 경우는 한층 단독 세대 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 뒤편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3룸과 복층 테라스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주차장 공간 1층에 필로티로 나와 있고요. 100% 공간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앞쪽 동하고 여기 뒷동이랑 이렇게 주차 공간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층 단독 세대 쪽 보시면은 대로변에 나와 있고요. 바로 앞쪽에 화정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평생 막힘이나 그런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집이에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한층 단독세대로 나와있는 현장입니다. 한층 단독세대 그리고 복층 테라스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한층 단독세대 대형 평수입니다. 전실부터 바로 안내드릴게요. 자,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신발자 6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매립선반 기준으로 해서 상하부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신발장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 벽면에 일간 소등 스위치는 당연히 나와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왼쪽 편에 넓은 거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편에 또 이렇게 넓은 주방이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 복도 형태로 통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앞에 조항 보시면은 평생 막힐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앞쪽에 화정초등학교 뷰가 보이네요. 바로 앞에 화정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없는 초등학교 뷰가 가능합니다. 뭐 자녀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도보로 1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학세권 위치에 나와 있네요. 이쪽 벽면은 아트월 공간입니다.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층 단독세대 대형 평수기 때문에 거실 폭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TV도 좀 큰 거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쪽 벽면 쇼파홀 공간이고요. 쇼파 같은 경우는 5-6인용 쇼파 충분히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템파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네요. 거실 천장은 모두 우물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기 전에 양쪽 옆에 방 먼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 보시면 우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층 단독 세대의 장점이죠. 방 크기들도 이렇게나 넓게 나와 있습니다.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래층에 포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주 인원이 많다고 하셔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통유리식으로 굉장히 개방감이 좋게끔 나와 있고요. 거실 창과 마찬가지로 앞쪽에 화정초등학교 뷰가 보이기 때문에 막힌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넓게 나와 있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맞은편의 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방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이렇게나 또 넓게 나와 있어요. 여기 방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크기고요. 이쪽 방도 거실 창과 마찬가지로 앞쪽에 화정초등학교 뷰가 나와 있습니다. 집이 사방이 전부 다 완벽하게 뚫려 있고 개방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들도 이렇게 전부 넓기 때문에 넓은 포룸 찾는다고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이었고요.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쭉 들어와서 보시면 주방 공간이 나오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 구조, 그 다음에 이쪽에 키 큰 잔 포함해서 냉장고 자리가 또 두 칸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두 개, 양문형 냉장고 두 개 편하게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키 큰 장이 하나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랑 밥솥은 이쪽에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구쿠타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구장은 화이트톤이고요. 아래 하부장 보시면 녹색으로 투톤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주방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주방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도 이렇게나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에 환기창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 옆 다용도실 공간까지 너무나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 식탁 조명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4인용 식탁 충분히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넓은 주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 번째 방 가장 작은 방이고요. 이쪽 방에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책상이랑 침대 정도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서재룸이나 컴퓨터 방으로 사용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방도 앞쪽에 전혀 마킹 없이 저 앞쪽에 산조망이 보이기 때문에 뭐 집이 사방이 다 뻥뻥 뚫려 있어서 너무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이었고요. 네 번째 방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답게 이렇게 넓은 방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 설치하시고요. 침대, 그 다음에 화장대까지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저렇게 마킹 없이 산조망이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봐도 전혀 막힘이 없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고요. 부부욕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욕실 들어오시면은 우측편에 우선 이렇게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환기창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양변기. 색상 같은 경우는 골드의 화이트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에 해바라기 샤워대 설치되어 있고요. 옆에 코너 선반이 위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도 갖춰져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대 아래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필요하시면 작은 욕조 설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납니다. 이쪽에 보시면 작은 수도갑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 작은 걸레 같은 거 빠실 때 뭐 샤워기 안 쓰시고 편하게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에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 올라가시는 계단에 계단 입구에 이런 식으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복층과 아래층의 세대 분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름철에 냉방, 겨울철에 난방도 굉장히 신경이 잘 쓰는 모습이에요. 복층 올라가시는 계단도 꺾어서 코너를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도 가파르지 않고 올라가시기도 너무나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위에 복층 공간이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보시면요. 우선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층고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허리 숙이고 다니실도 전혀 없고요. 여기 위에서 뭐 사람이 거주한다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너무나 넓게 나와 있어서 뭐 책상, 뭐 침대, 그 다음에 어떤 가구를 배치하셔도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넓은 복층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층고가 낮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층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창문까지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 외부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네요. 우선 보시면은 테라스에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 수도도 있고요. 전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바베큐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층 단독 세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옆집 테라스하고 부딪힐도 전혀 없이 조용하게 우리 가족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장점이 있습니다. 테라스 사이즈도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거실창 기준으로 전혀 막힐 걱정이 없는 초등학교 뷰로 나와 있는 복층 테라스 구조 안내해드렸습니다. 한층 단독 세대로 나와 있고요. 분양가 또한 한층 단독 세대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넓은 집 그리고 좀 저렴한 집으로 찾는다고 하시면은 여기 현장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